지구의 자원들도 결국 계속 없어지고 있습니다. 저희가 예전에 나무를 떼다가 석탄을 떼다가 석유를 지금은 쓰고 있고요, 대부분. 이제 조금씩 이제 저희가 다른 걸 쓰고 있죠. 원자력도 쓰고 있고, 그다음에 태양열도 좀 쓰려고 하고 있는데, 이런 지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지하 자원은 결국은 다 고갈될 거예요. 고가되고, 결국은 태양열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, 결국은 우주 공간에서 새로운 지하 자원을 개발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. 대표적인 게 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헬륨3입니다. 헬륨3는 핵융합 발전을 할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, 지구상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. 반면에 달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, 만약에 달 표면에 있는 헬륨3를 저희가 수거해서 지구로 가져온다면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달 극지방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저희가 발사하게 되는 달 궤도선에는 이런 달 극지역의 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과학 탑재체도 포함되어 있고요. 이제 우리가 그 자원들을 추출해서 만약에 그 자리에서 쓸 수도 있고 지구로 가져올 수 있게 된다면 그 부가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 높다고 생각해서 여전히 달을 과학적인 목적으로, 그 자원 탐사의 목적에서 계속해서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달 탐사만 보면 1단계는 달 궤도선을 발사하는 것이고요. 2단계는 2030년까지 자력 발사로 달 착륙선을 발사하는 겁니다. 달 궤도선 같은 경우는 올해 발사하는데 아직 이달 궤도선의 중량을 발사할 만한 저희가 자력 발사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1단계 발사는 미국의 스페이스X의 팔콘 9으로 발사를 하게 되고요. 달 착륙선 같은 경우는 현재의 누리호를 성능을 개선해서 달 착륙선 발사에 사용할 예정이고요. 누리호 개발과 동시에 달 착륙선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. 그때는 아마 저희가 달 표면에서 착륙한 착륙선과 달 표면에서 움직이면서 많은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로버를 이제 볼수 있을 겁니다.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? 대한민국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.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.